휴게소에서 하루의 노고남을 풀고 있었던 화물차 기사들. 그들에게 다가온 한 남자의 솔깃한 제안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사용을 하면은 상품을 주겠다. 필요했던 자동차 용품을 준다는 말에 카드를 건네는데. 네. 그런데 지금은 온 하던 면세사를 보고서 그때 알았죠. 한 달 후에 날아온 건 경품이 아닌 명세서였습니다. 에? 기사들의 돈을 노린 신종 사기 수법을 취재했습니다. 순식간에 200만 원을 잃게 됐다는 철민 씨는 두 달 전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어이가 없고 참 조금 더 이렇게 신중했으면 좀 이거를 좀 사기를 안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은 누구나 다 또 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퇴직 후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한 화물 운송업. 그날도 어김없이 도로를 나섰던 그는 휴게소를 찾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차에 타가지고 이렇게 이제 등을 해서 이렇게 저기 문을 닫고 이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한 30대 뭐 초중반이요? 그 사람이 다가오더니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제 낯선 남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카드사에서 행사를 한다며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카드를 1년 이상 계속 사용을 하면은 상품을 주겠다. 후반 카메라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요. 아침 구입을 하려고 또 한 참이었어요. 그게 필요하고. 책자에 있는 20여 개의 사은품은 평소 화물차 기사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이었고 그중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데요. 네. 두 개를 선택하니까 이 사람이 당장 이제 자기 팀장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쪽에서 오더니 내 차 안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조수석에 승차하게 된 거죠. 팀장과 계약을 마친 뒤 한 달 만에 알게 된 사실.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하니까. 와, 후방 카메라 그렇게 안 비싼데? 200만 원. 휴게소에서 사기꾼을 만났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 화물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카드 사기는 몇 년 전부터 성행해왔습니다. 그랬군요. 이들은 전국을 돌면서 경품을 미끼로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쓰는데요. 당시 철민 씨가 남자들을 만났다던 휴게소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의 기사들은 신종 카드 사기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신용카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경품을 준다는 그 사람 혹시 만난 적 있으세요? 네, 처음 들어본 거예요. 아, 처음 들어보세요? 네. 아, 똑똑한 머리는 딴 데 쓰면 안 될까? 사기도 그 보통 머리가 좋아야 하지. 근데 맞습니다. 취재 도중 범행을 목격했다는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SUV 같은 거 세워놓고 두세 명이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차를 대면은 와가지고 이렇게 그 뭐 카드라든지 뭐 경품이 있다고 설문조사 좀 도와달라 해라든지 그렇게 말을 걸더라고. 전부 적은 거를 보여주면서 다른 기사분들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선물도 이렇게 있다 보여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선물까지 보여줬던 예. 거예요?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혹하죠. 혹할 수밖에 없죠. 바로 눈앞에서 보여주니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있다 보여주니까. 화려한 언변에 혹해 실제로 카드 결제까지 했다는 화물 기사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출국휴게소에서 했거든요. 포인트를 주면서 뭐 냉장고라든가 아니면은 뭐 블랙박스 이게 화물차에 필요한 용품들을 그 선물로 주겠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카드 단말기로 이제 그 결제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119만 6천 원을 20불로 결제를 했어요. 용인휴게소에서 다녔어요.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진영 휴게소였거든요. 아유, 전국에서 그냥 뭐. 제가 그때 약간 경부고속도로 라인으로 30만 원인가 그렇게 결제한 걸로 기억납니다. 포인트로 경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말에 결제했지만 해당 카드는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는 상품이었습니다. 아유, 심지어 포인트도 이와 달리 철민 씨는 애초에 결제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카드를 달래요. 어? 그래서 쭈삐거리다 아니 왜 내 카드를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옛날에 전에 경품이나 사은품을 탄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조금 그러다가 이제 카드를 건넸죠.
우선 카드기에 카드를 꽂고는 금방 돌려줬다는 팀장. 원래 결제했을 거구나.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데요. 와. 그때 당시에 그러면 알림 서비스가 와야지 이제 그렇죠. 결제를 했다 했다. 근데 알림 서비스가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20만 5,220원에 플러스 시켜도 이게 110몇만 원이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5,000원을 쓰니까 이게 배당 안에 316만 4,268원이 시킨 거예요. 당시에 카드 결제 알림 문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왜 그래요 이거? 팀장은 몰래 결제를 하고도 당당한 태도를 보였답니다. 참, 걔네들 그 팀장이 말하는 게 뭐 적반하장 식으로 뭐 딴 말을 해요. 그냥 엉뚱하게. 리볼빙 했노라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아,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리볼빙이 뭐예요, 이게? 연기 좀 해달라고 하라고 나 지금 금요일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이, 그걸 내가 왜 그거를 연기를 해요? 저기 내가 그거 뭐 쓰라고 그랬어요. 사무실 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입금은 이름으로 해가지고요. 잠시만요. 이름 계좌번호 넣어주셨죠 저한테? 계좌번호 안 넣었죠. 지금 넣으세요 빨리. 카드주랑 계좌 이름이 맞아야죠. 아 맞아요. 맞아요가 아니라 예를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제가.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가 뭘. 아니 그렇게 내 통장으로 했는데 왜. 네 끊어보세요. 얘네들이 자기네들 돈 쓴 거를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기꾼 같았으면 전화를 안 받는데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 달 후에나 200만 원이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철민 씨는 그 이후 카드 취소를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계속해서 입금일을 미루더니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드사랑 어떻게 안 되나요? 환불을 해주겠다는 업체는 한 달째 소식이 없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그 카드사에서 이제 보낸 문자가 여기 또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업체에 대해 알아봤다는 철민 씨. 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 그렇게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요 그 카드 안 내면은 그 자동차 부품 수리 뭐 그렇게 찍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업체의 실체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관계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 KBS에서 나왔는데요. 산업이라는 곳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 바뀌는데 식당한테 했었고 그 전에도 좀 그런 이런 그 전에 했던 내가 그 코카 만들어 했잖아. 코카? 그 전에 이름이 아마 이름이 그럴 거야 아마 주차금지 뭐 그런 거 여기서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팔고 하는 회사였어요. 아... 이사 갔어요. 이후 계속해서 주변을 수소문해 봤지만 결국 업체에 대한 그 이상의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인 건 신고한 다음 날 피의자 두 명을 검거했다는 건데요. 맞군요. 이들은 화물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는 무려 300명가량입니다. 와, 300명 잡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좀 더 됩니다, 인원은. 네, 두 명은 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카드 피싱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피싱 범죄에 들어가는 신종 범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법은 다 동일한 건가요? 일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무선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그 결제 방법. 아, 문자 알림 서비스도 못 오게 하고 약간 이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문자는 사실 왔어요. 못 받으셨다. 문자는 왔는데 휴대폰을 받아서 삭제하는 방법을 쓴 거죠. 휴대폰을 통해서 어떤 뭐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신뢰를 시킨 다음에 휴대폰을 받아요. 단말기를 결제하는 순간 오는 문자를 삭제하는 방법.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걸 모르셨던 거구나. 네, 다 몰랐죠. 왜냐하면 그렇구나. 대부분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고 나름대로 여기서 습득한 친구들이, 피의자들이 또 다시 독립적으로 나와서 이런 일을 뭐 또 독립적으로 한 경우가 합니다. 좀 있어요. 아, 더 늘어나겠네.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추후 수사가 계속될 걸로 봅니다. 이른 새벽과 어두운 밤을 밝히는 화물차 기사들. 그리고 지친 운전자를 노린 카드 피싱범들. 그들의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나는 뭐 괜찮다, 문자 오니까 괜찮다 그런 생각을 걸고 절대 특히 모르는 사람한테는 카드를 건네지 마십시오. 그걸 꼭 명심하시고 그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